안녕 친구들, 이제 농민봉기 2부로 돌아왔어. 이제 여기서는 이 파트에서는 이제 농민봉기가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그 전개의 양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배워볼게. 이제 농민봉기가 점차 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홍경래의 난이었거든. 이제 홍경래의 난은 1811년에 일어난 난인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평안도 지역에서 출발했던 난이야. 근데 이게 왜 일어났냐? 아, 그 전편에 내가 말했듯이 농민들이 부정부패에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이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권력에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힘을 합쳐서 일어난 게 바로 이 홍경래의 난이거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에 의해서 경멸, 멸시, 즉 무시를 많이 받았다고 해.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건데, 근데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홍경래가 바로 10년 동안이나 난을 준비했다고 해. 그래서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평안도 지역 농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홍경래의 그런 리드 아래에서 오랫동안 난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런 봉기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홍경래의 난 다음에도 상황이 굳이 개선되진 않았어. 이런 큰 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홍경래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제 굴복되었지만 정주성에서 이제 농민봉기를 진행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게 이제 청천각 이북 지역까지, 그러니까 청천각, 그러니까 북쪽 지역까지 장악을 했었거든. 그리고 그쪽까지 이제 봉기를 진행해 나갔고, 하지만 결국에는 굴복을 당했지만, 이런 큰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그런 제도나, 아니면 농민들에 대한, 농민들이 그런 생활 수준이나, 아니면 농민들을 대우하는 그런 사람들이 태도나, 이런 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어난 게 바로 진주 농민봉기지. 이제 진주 농민봉기는 한마디로 진주 지역에서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이게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홍경래의 난 이후에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진주 농민봉기 말고도 이제 경상도, 아니면 뭐 전라도, 충청도, 그리고 심지어는 제주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이제 농민봉기가 퍼졌다고 해. 그러니까 상당히 그 조선 후기 사회에 굉장히 큰 사회 변화라고 한번 볼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진주 농민봉기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진주 농민봉기는 다른 봉기들과 다르게 성과를 이루었어. 그게 뭐냐면 관청으로 직접 쳐들어가서 탐관오리를 굴복시킨 거야. 탐관오리가 뭐냐면 그런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농민들을 수탈하는 그런 관청에 있는 그런 양반, 아니면 또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 그런 탐관오리를 실제로 굴복시킨 게 바로 이 진주 농민봉기고, 이런 진주 농민봉기와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그런 흐름이 이제 농민봉기로 이루어졌다고 해.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농민봉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대충 농민봉기와 그 전개 양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농민봉기가 가지는 의의가 뭔지 생각해보자. 이제 농민봉기는 단순히 농민들이 우리 싸워보자 한번, 우리가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한번 도전해서 싸워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 후대에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얻는 그런 좋은 출발점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 왜냐하면 이전에는 크고 작은 그런 쪼, 아, 작은, 그리고 스케일이 굉장히 작은, 규모가 작은 그런 뭐라 그러지? 그런 난 같은 거는 몇개 정도 있었지만, 이렇게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다 생각이 똑같이 힘을 합쳐서 일어난 그런 시기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것도 일어난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런 농민 봉기, 조선 후기의 농민 봉기가 바로 그 출발점이자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오늘 1, 2부 합쳐서 이제 농민 봉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수고했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